지난 12일 박능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자 3,055명 중 단 한 명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능호 차장은 항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준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이에 대해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체가 없다는 것은 한국은 면역성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한국은 불행히도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한 예방 조치가 모두 유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개인적인 관찰을 근거하여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있다는 신호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전혀 틀린 것이었고 이 글이 올라오자 많은 외국인들이 기사를 똑바로 읽으십시오 라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관련 글들을 살펴보면 기사를 읽었습니까? 이 기사는 바이러스와 접촉한 적이 없는 3,000명의 인구를 어떻게 테스트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경로로 널리 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테스트한 3,000건에서 항체가 한 명만 발견되었다는 것은 한국 안에서 포착되지 않은 잠재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놀라운 소식이며 이 일을 담아낸 그들의 훌륭한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반박글들이 올라오자 사실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놀랄만한 추정 및 추적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며 한국을 극찬하였고 한편으로 나는 여전히 미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낙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그래프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하루 7만 1,000명이라는 최대 확진자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디즈니랜드는 재개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